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옥중 조사이건 검찰 출석에서 하는 것이건 다 거부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예상된 바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피의자에 대한 호칭으로 그대로 불러주시는 게 어떠세요? 716호.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명박이란 이름이. 구치소에서는 716호로 불러집니다. 아,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503과 716호를 합쳐서 119라는 건 정말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법부가 아니지. 구치소에 있으니까 법무관할이에요. 아, 법무부죠.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착각했습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비슷한 네.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119를 의식하지 않고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놀랍지 않아요. 소름? 의식했나? 그러니까 119 빼기 503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부여하는 게 자기들이 룰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무조건 네, 붙이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우연치 않게 붙였는데 503 플러스 716이 119가 되고 119는 이명박의 생일, 이명박의 결혼기념일, 부정선거 당선일 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놀랍지 않냐고. 그러니까 소름. 이게 우주의 기운이에요. 추가로 구성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 20일 안에 기소하는 것을 차라리 빨리 해달라. 법정에 가서 다투는지 안 다투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리들과의 일체의 모든 조사를 나는 거부한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검찰 조사를 더 할 이유가 없죠. 이명박 입장에서는 그래요. 해봐야 자기 불리할 것만 나오고 잘못하면 엮이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고 법정으로 가는 게 자기한테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주 미끼를 제대로 물은 겁니다. 이명박이. 이명박이 합법적인 검찰 조사를 이렇게 보이콧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명박이라는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서 재판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하기 전에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은? 그 증거 조사를 다른 쪽에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정황과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검찰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생겼죠. 그런데 어디서 찾느냐. 가장 쉬운 거는 지금 자수를 했던 사람 그리고 남아있는 세 명이 있어요. 김윤옥, 이시영 그리고 이상주의 부인. 이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친인척이 어떤 비리를 같이 공유했는지 어떤 그 불법 행위들을 벌였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검찰은. 그러니까 이명박이 사실은 자기가 잔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진 맞아요, 거나 맞아요.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은 자기 부인을 왜 조사하느냐. 이런 걸 핑계를 대는 것 같다는 그 뉘앙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김윤옥 기소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조사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김윤옥이 받은 것도 결국은 이명박 보고 준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두 사람을 사법처리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더 나온다면 검찰도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게 다 이명박한테 들어갔다고 보는 관점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시영은 이제 불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기소만 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지이고. 아 그럼 이시영이 눈물을 흘렸던 게 지도 들어갈까 봐 쫄아서 울었던 거군요. 아버지 검찰에 가가지고 다스는 압박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 내 거야. 진짜 뭐 인감을 안 주고 들어갔거든요. 이명박이. 아 그렇구나. 인감을 안 주고 갔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명박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명정이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이명박 조사 수사처럼 촘촘하게 돼 있는 수사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보강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자료가 나오고 스모킹 같은 것들이 나오고 측근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이게 판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거죠. 이명박은 그냥 자충수예요. 막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나 몰라 몰라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이제 귀 막고 그냥 기소하고 싶으면 해. 재판장에도 아마 안 나갈 거라는 그 우리들 방송에서의 어떤 예측도 대충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 정도 받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이게 무슨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비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비리. 그러니까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건 사실 4대강 공사가 국가에 도움이 안 됐어. 국고 낭비하는 것은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거지만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공사를 주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다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돌아가실 때가 있었겠다는 거고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린 결과물이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다만 강아지 있잖아요. 네. 아주 어린 강아지를 아니면 키우다만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처음에는 주인을 물어요. 새로운 주인을. 세상이 바뀐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한 3일을 굴러봐야 그때부터 주인이 무서운 걸 아는 거 어떨 것 같아요. 아직도 지가 대통령인 줄 아는 거죠.
구치소 생활이 좀 만만한가 봐요. 그 안에 싸지방 같은 게 있나요? 싸지방이 뭐예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아. 그 군대에서 아. PC방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군대 내에 있는 거. 예, 예. 근데 이명박이 지금 입소한 지 한 이틀 만에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을 올렸죠. 읽어드릴까요? 대도한 거잖아요. 아, 안 되겠다. 내 입을 더럽힐 수가 없구나. 아, 해봐요, 해봐요. 음성 변조해드릴게. 땡땡땡땡땡땡라고 MB가 감옥에서 말했습니다. 그거잖아요. 어, 네. 어, 해봐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 찾아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 대신 저와 함께 일한 참모들이 참배하는 것으로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라면서 그 지금 천안함에 간 거죠. 3월 26일이 천안함 8주기예요. 오늘 방송 오늘 이 8주기인 거고. 야, 씨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씨,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할래? 그 이명박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누가 쳐줬겠죠? 예약 걸어놓고 들어간 거 아닐까요? 집에 있으면서 이제 구석들 그 미리 준비하면서.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 저 구치 소장이 네. 대통령 덕후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들 불러다가 지가 면담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명박 불러다가 컴퓨터 쓰실 일 없으세요? 할 수 있잖아. 우리 슬기로운 감방생활 보면 못하는 게 없어. 네. 아 그거 불법인데. 아마도 가족은 아닐 것 같고 변호인단이 접견을 하면서 받아 적어서 그것을 측근에게 줘서 그쪽 측근들이 아마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같고요. 상황을 보기에. 그러면 이명박은 전 대통령이라는 것도 박탈된 거예요? 아직 된 건 아니죠? 아직은 전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지금 천안함 46 용사들 앞에 조화를 보냈는데 이명박 이렇게 글자 세 개만 딱 있는 거예요. 보통은 뭐 이렇게 봉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대통령 아, 뭐 몇 대 전 대통령인데 뭐 봉황을 쓸 수 없죠. 현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봉황은. 아, 그렇구나. 당연한 거 아닌가? 보통은 그런 자리에 보내면 이명박 성향상 몇 대 대통령 그렇죠. 이명박 뭐 몇 대 대통령 있겠죠? 이명박 이렇게 나가는 게 성향인데 이명박 이렇게 보내는 거 완전히 그 보좌관들이 그냥 알아서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썼을 거고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조만간 이제 신상철님과 인터뷰를 한번 더 해볼 건데 천안함이 폭침이라는 증거가 없다. 씨발놈들아. 폭발이 없었는데 무슨 폭침이 있었냐. 심지어 김태호 시켜서 니들이 해준 걸 해줘. 봉투 주면서. 그런 짓거리 했던 새끼가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안함 물고 늘어지고 마치 무슨 국방이나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군대나 갔다 오라고 그래. 최근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명박이 감옥에 갈 때 타고 간 차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용차량이라면서요. 예, 그 시트는 다스가 만든 거고. 근데 그 차량에다가 계란을 던지면 어떡하냐고. 윤석열 차량이라잖아. 윤석열 지검장 차량인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안 던졌을 텐데 내용물 때문에 그 안에 아니 그때 그 차량이 이렇게 구치소로 들어갈 때 계란을 맞은 건데 이번에 보낸 차량이 K9을 타고 이동했다 그러는데 이게 검찰 내에서 관용차 중에 총장이 쓰는 제네시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차래요. 그러니까 네, 제네시스 EQ900이 총장이 쓰는 거고요. 그건 옛날에 에쿠스 그 정도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그 나온 보도 하나만 보면은 이게 MBC 단독이거든요. 하베스트 원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한국 석유공사가 캐나다에 있는 하베스트사를 인수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 인수 가격만 4조 5천억 원인데 와, 그 보도가 MBC 뉴스로도 나가고 그 나중에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도 나갔는데 원유를 뽑아 올리면 원유가 많아야 되잖아. 그 물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을 텐데 물이 98%, 원유가 2%. 흑색 물.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게 제가 정보 하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추공을 통해서 원유를 뽑아 올릴 때는요. 지층과 지층 사이에 기름이 있잖아요. 원유가. 그걸 뽑아 올리면 동굴처럼 비워지면 이게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시추공에서 원유를 뽑아 올리고 다른 시추공에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집안이 내려앉지 않도록 기름이 나오는 만큼 물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게 시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98%의 물이 나왔다는 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매장량의 98%의 기름은 이미 뽑아 썼고 그것만큼 물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유 시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베스트가 지하수가 98%로 원유가 2%가 아니고 원유 100%에 있는 거를 98% 이미 뽑아 썼고 물을 집어넣어서 98%가 물이 돼 있다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명정님 말씀처럼 원래 기름이 많이 나오던 곳인데 효용성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샀다. 이건 이제 인수 2009년에 인수할 때도 워터컷이라고 하는 거 원유 가운데 물의 비율 이 워터컷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도 99%는 물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미 유전이었던 거를 갖다 썼다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개발을 해봤는데 원래부터 석유가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유전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 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부분인 거지. 어쨌든 간에 그 정도 해서 지금 그 당시에 쏟아부은 것만 4조 5천억 원인데, 애초에 살 때에도 그랬다고 하면 이건 미친 거죠. 이건 법이 있다 그러면요. 아까 뭐 제가 한 말 번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멍청한 짓을 해서 국고를 낭비했다고 하면 이거 사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김백준 씨 집사였다는, 김백준 씨 아들 김영찬 씨가 메릴린치 서울지사장이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부터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아요. 원유 중에 98%가 물이었다는 이 보고서 자체가 이 하베스트 관계사를 통해서 이미 나와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메릴린치가 3일 만에 제출한 보고서를 채택해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하베스트라는 회사의 어떤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원래는 챌린지 컴퍼니라고 하는 땅을 파서 기름을 발굴해내는 그런 회사에서 출발한 회사는 맞는데, 지금 기준으로 한 35년, 40년 정도 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순간 M&A 용도 회사로 변신을 했어요. 변질이 된 거죠. 무슨 뜻이냐면,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량과 상관없이 재무적인 M&A 용도로 조작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정황이 정유시설이라는 날을 1달러에 매입을 한 회사거든요. 하베스트가 날을 1달러에 매입을 했는데, 1달러에 매입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고철로 팔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철로 그 정유시설 전체를 처분해서 고철로 판매하는데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때 1달러 가격으로 나와서 하베스트가 그걸 인수를 한 거죠. 근데 그 1달러짜리 정유시설을 다시 1조 원에 사준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조 원에 샀다가 다시 15억에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베스트라는 회사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기름을 발굴하고 원유를 채취해서 기름으로 만드는 이런 게 목적이 아닌 굉장히 의심스러운 회사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 좀 오싹한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부터 하베스트는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국회 안에서는. 그리고 제가 2012년 초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2009년, 2010년, 2011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 하베스트에 관련된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각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찾아보면 이 하베스트 고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MBC에서 보도하는 그 내용 그대로 이 내용들이 많은데, 문제는 2012년, 2013년, 14년, 15년 국정감사 때마다 모든 민주당 의원실에서 하베스트에 대한 고발 뉴스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언론이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실에서 하베스트 건을 가지고 파는 의원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팔 게 없거든요. 다 나왔어요. 이번에 워터컷 98%, 99% 이것도 예전 국정감사 회의록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MBC가 그렇게 보도를 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렇게 국회에서 모든 의원실에서 진짜 목소리 높여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 번도 어느 신문사에서도 TV에서도 받아준 곳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있죠. 이명박이 기자들을 특별관리했다는 그 명단을, 우리는 종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 명단을 최대한 우리가 방송으로 좀 홍보를 좀 해드릴게요. 이명박이 월 4천여만 원의 접대비로 관리한 기자들 명단인데요.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 기자는 아닌데 재밌는 분 한 분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성만 전 광주일보 기자, 김두우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김병재 전 문화일보 매일경제신문 기자, 김상협 전 SBS 보도국 미래부장, 김현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은혜 전 MBC 기자, 유석호 전 조선일보 기자, 박선규 전 KBS 기자, 선주성 전 조선일보 기자,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 신성범 전 KBS 기자, 신혜경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형환 전 KBS 기자, 유성식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유재식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유정현 전 SBS 아나운서, 윤정국 전 동아일보 기자, 이교관 전 시사저널 조선일보 기자,
이상곤 전 매일신문 서울지사 정치부장, 이숙은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 이문원 전 미디어워치 편집장. 진짜 웃기다. 이태희 전 한국일보 기자, 장현규 전 한국일보 기자, 정인철 전 매일경제 기자, 최영재 전 시대정신 편집장, 최홍재 전 시대정신 편집위원. 잠깐만요. 특별관리가 있죠. 특별관리 안철수. 당 깨기 전문가. 현재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예. 당 깨기 전문가를 영어로 하면 파티 브레이커 정도 될까요? 이게 아마 그 김백준 씨의 자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김백준 씨가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영포빌딩에서도 발견된 자료일 거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매달 한 4천만 원 갖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봉투 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자원외교 이런 이야기가 예. 보도에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었겠네요. 나올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 특별관리 대상 이분은 기자도 아닌데 이 명단에 있고 이런 거 보면 역시 아바타가 맞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순진했다니까요. 어느 시점까지는 안철수가 불쌍하더라고. 약간 모자라 보이긴 한데 얘가 이명박이 아바타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명박 아바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MBC나 이 SBS가 독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모든 언론사분들. 예, 기자 여러분, 지금도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감사, 특히 지식경제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나 여기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할 만한 뉴스 될 만한 게 진짜 많거든요. 꼭 찾아서 더 재밌는 더 충격적인 뉴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 숨겨진 게. 그냥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이명박 씨를 이제 기소하면서 재산 추징 뭐 이거를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뇌물은 받은 만큼 추징하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이제 100억이 좀 넘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밝혀지기나 되면 사실은 이명박 씨 숨겨진 재산, 실소유주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추징하거나 또 밝혀지는 게 있다거나, 만약에 지금 아까 하베스트 건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게 뇌물이 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져간 건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중독이란 말 외에는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을 10억 가진 사람이나 20억 가진 사람이나 비슷하게 쓰고요, 100억 가진 사람이나 200억 가진 사람 비슷하게 쓰고요, 이명박처럼 조원대를 재산을 가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은 쓰고 낳는 게 그렇게 더 모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뒤탈만 네. 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뇌물 챙기고, 사실은 그건 자범 수준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베스트 건 같은 경우는 무려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뭐 이제 석유공사가 특히 이제 국채은행, 주인 없는 은행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또 그 은행은 사실 그 돈을 받을 생각 안 하고 막 손실 처리해버리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 이게 중독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해요, 그게.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봐야죠. 정신병이죠. 네. 치료를 받아야 돼. 내가 한번 면회 갈까요? 이명박에게 사유를, 철학을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혼자 있으면서 앞으로 시간 많습니다. 좀 기회를 주세요, 좀. 저는 그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데? 이건 끝없는 탐욕의 결과라고 보고요.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냐? 아니요. 이게 정신병으로 하는 순간 빠져나갈 길이 생겨요, 제 앞에. 아, 그러네. 아, 또 역시. 그럼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째려보고 있었구나. 아니, 근데 현대인들은 누구나 하나씩 다 그런 크고 작은 아픔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만한 아직 공간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나 미친 거다, 돈에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하베스트 유전. 네. 유전이 아니라 우물이었다. 아, 이게 놀라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부실이 있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나마 뭐랄까 하여튼 이런 유전을 엄청난 거액을 들여 사서 네. 뭐 좀 부실이 좀 있더라도 안에서 원유만 좀 있으면 아, 그렇죠.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데 네. 네, 사실상 우물 상태였다는 거죠. 그 속은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MBC 스트레이트에 나온 보도인데요. 예.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한국 석유공사가 무려 4조 5천억을 들여서 이 하베스트와 그다음에 이 날이라는 네. 네, 회사를 이제 샀죠. 정유회사, 정유시설 회사인데 이 날이요. 네. 이게 4조 5천억이라 들여서 샀는데 이 애초에 이게 산다고 했을 때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때 뭐 하베스트하고 날이 2조 5천억이나 되는 그 부채가 이미 있었고 예. 또 2009년 상반기 손실액만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정작 그 1억 회사를 4조 5천억이라 들어 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거의 다 물이었다는 건데요. 이게 왜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 예. 이 내용이 이 석유공사가 의뢰한 석유공사가 인수를 했죠. 이 석유공사가 의뢰한 이 전문업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좀 평가 분석을 해줘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서 평가 분석을 해봤더니 아 이거 99%가 물이더라. 그러니까 뭐 기름에 물이 섞여 들어간 게 아니라 물 위에 기름이 살짝 떠 있는 예. 그런 수준이었다더라라는 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보고서를 봤겠죠. 석유공사가 발주를 한 보고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우물임을 알고도 이 시설을 4조 5천억이나 들여서 산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메릴 린치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 투자 자문회사인 메릴 린치가 이 석유공사의 이 투자 자문 보고서를 줬어요. 예. 이게 이름이 프로젝트 에르메스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게 예. 또 논란이 됐는데 이 에르메스라는 게 그냥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를 의미한다고 해서요. 예. 좀 뒷말을 낳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석유공사는 이 메릴 린치 보고서를 근거로 하베스트를 4조 5천억 원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네. 판단을 한 건데 뭐 이거는 과거에 나온 보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정작 메릴 린치가 그러고 나서 이 석유공사가 이 날이라는 회사를 다른 쪽에 이제 더 이상 뭐 이거를 부실 기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팔라고 할 때 메릴 린치가 그거를 다시 살려고 하는 회사에 가서 자문을 해줘요. 자문을 해주는데 이거를 10억 원에 사라고 자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날이라는 회사를 한 1조 몇천억 원에 사라 이렇게 자문을 했는데 네. 다른 회사에 가서는 그거를 다시 10억 원 정도에 사와라 이렇게 자문을 한 셈이죠. 아, 1조하고 10조 몇 배 차인가요? 갑자기 산수가 계산이 안 되는데. 아, 이런 걸로 제가 파고듭니다. 예.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옆에 예. 계산기 하나만 놔주시면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 예, 예, 예. 100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산수에 되게 약해가지고. 근데 어쨌건 이 과정에서 1조 3천억 원가량의 손실이 났다. 예.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의혹들, 그러니까 뭐, 분명히 석유공사가 저게 거의 사실상 우물임을 알았음에도 예. 거액을 들여서 산 거 그리고 예. 또 정말 헐값에 내다 판 거 뭐 예. 이런 것들 뭐 모든 의혹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죠. 예.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원 외교를 강조해왔고 뭐 당시 석유공사가 이상할 정도로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하베스트라는 회사에 이 서울 당시의 지점장, 네, 지점장이 이 집사인 김백준 씨 아들 김영찬 씨였어요. 아, 이게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네. 예. 근데 이 김영찬 씨는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예. 자기는 관계 없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왜 관계 없는 일이라고 할까요? 관계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관계 없는 예.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네. 관계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뭐 각종 문서에 이름이 좀 들어가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런 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7088번 쓰시는 분, 석유 자원 개발이 아닌 온천 개발이 아니었을까? 네.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네, 예. 그렇죠. 근데 온천을 굳이 이렇게 정유시설을 이용해서 팔 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약수터 개발은 아니었는지. 네. 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석유를 뽑다 못해 나중에는 물이 나오는군요. 예, 뭐 그런 거 봐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게 네. 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은 네. 사실상 그 유전은 끝난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이미 끝난 상태 유전을 그 비싼 값에 사들였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얘기군요. 자, 김태호님, 석유공사 책임은 없는지 왜 책임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미정님, 이 정도면 배임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배임은 뭐 경영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네. 그런 차원의 것을 배임이라고 하지. 지금 이것처럼 뭐 거의 대놓고 90%가 물인 걸로 드러난 상황에서 비싼 값 주고 샀다. 이걸 배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네. 잘 몰라서. 근데 아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온 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렇지 정리를 잘해야지. 네. 네. 법리는 수요일 네. 삼별시대에서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삼별시대한테 이렇게 또 해야 할 몫을 남겨주는. 아, 네. 네, 그럼요. 네. 네, 제가 다음은 다른 분들이 네.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분배정의의 화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MB 관련 소식이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구속 나흘째죠. 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오늘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그러니까 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던 팀이 조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것의 출발점이 다스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그 예전 검찰 조사와 비슷한 내용이면 조사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예. 뭐 정치 보복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아예 뭐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예. 네. 아울러 이와 함께 이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천여 원대에 이른다라고 예. 보고 있는데 예. 일단 드러난 것만요. 검찰은 이 재산을 지금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후에 이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추징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뭐 이런 재산들을 좀 묶어놓는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또 다음 달 초쯤에 이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아, 고속 네. 기소하는 거군요. 네, 기소를 예. 하는 겁니다. 예.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풀어줘야 되니까요. 풀어줘야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재산 관리인들, 그러니까 뭐 김백준 씨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분들은 지금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예.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그분들은 뭐 사력을 다해서 MB가 네. 시킨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MB가 시킨 게 아니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최윗선이 되거든요. 몸통이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법정 공방도 아주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한미 FTA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 새벽에 들어왔죠? 네, 그 김현종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이 네, 협상이 타결됐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이 귀국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한미 FTA와 이 철강 관세에 대해서 이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다라고는 했는데 뭐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예. 이 사실상 이미 재협상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이제 관심 가는 대목은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느냐라는 건데 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예. 언론이 취재한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예. 일단 농업이나 철강 분야는 지키고 네. 뭐 자동차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의 수출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예. 미국이 그동안 이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뭐 연비, 온실가스 기준 완화 뭐 이런 좀 자동차에 걸려 있는 규제들을 줄여줄 것을 요구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예. 미국 규정에 맞아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요구를 해왔다는데 예, 예. 기존에는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 양이 한 2만 5천 대 정도였는데 뭐 이거를 폐지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미국산 차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랑 독일에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김현정 본부장은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레드라인은 지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 철강 관세 철폐 국가에 우리가 포함이 됐었죠. 예. 이 부분을 봐서 뭐 한미 FTA 재협상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좀 다양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일단 뭐 미국 압박 속에서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근데 아 이게 좀 철강 문제가 좀 걸려 있어가지고 예. 좀 다급하게 협상이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졸속 협상이다라는 지적이죠. 네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매우 훌륭했다. 네. 이렇게 또 평가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고요. 네,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하는 것에 가까워졌다. 예. 라면서 이제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아, 하죠. 트럼프가 호평하는 그 협상이면은 네. 우리가 그렇게 잘한 협상인 건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뭐 기존에 그 태양광 수입 관세를 강하게 매겼을 때. 예. 그 오히려 미국에서 역효과가 막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네. 함부로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트위터에 또 한 줄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또 선사를 한 셈이 됐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김민서님 720번 720에 2번 버스를 타고 갔는데 두 분 대화가 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720에 2번이면 경기도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성남 수원 용인 화성 지나는. 오,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103.5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
부산에서는 105.7, 네. 창원에서는 90.9, 그리고 진주에서는 98.7로 저희 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행간 개헌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발의를 합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결재를 할 예정인데요. 전자결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개헌 발의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해외 순방 중인데 이렇게 네. 시기가 되면서 결국 전자결재를 하는 겁니까? 원래 당초는 21일 날 발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예. 민주당 쪽에서 국회에서 협의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26일로 늦춰졌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순방 기간하고 겹치게 된 건데요. 뭐 간단하게 절차만 말씀드리면 국회 국무회의에서 이 의결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보고를 받고요. 예. 그리고 전자결재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전자관보에 게시가 됩니다. 아하. 이 전자관보에 게시가 되는 순간 바로 이제 공고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물론 그 사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도 있고요. 여야 입장은 뭐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그렇죠. 민주당은 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예. 자유한국당이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헌법 개정 쇼이자 사회주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경을 시도한다.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방선거용 카드다 이렇게 예. 평가절하했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어때요? 평화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안 자체를 뭐 그렇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예. 다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논의 자체가 막히게 되는 것 아니냐. 겉보인다. 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사당은 다 오늘 발의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거세게 그렇죠. 반발. 예. 여당만 찬성하는 이 상황.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국회는 이미 주도권 싸움에서 밀렸다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정치는 명분 싸움입니다.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도덕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명분 중요하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어느 쪽이 지금 명분 지고 있습니까? 어허.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 대선 때 다 공약 같이 했잖아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게 일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무조건 지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비유하자면 졸제 시험 날짜 잡아놓고 연기해달라고 떼쓰는 학생이 돼버렸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문재인 대통령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개헌안을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신뢰가 있느냐, 국민한테 신뢰를 어느 쪽이 더 많이 받느냐의 문제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국회가 지금 정치 불신을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국회 어느 쪽이 더 불신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 국민이 뭐라고 대답할지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허.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면요. 헌법 제130조 1항을 보면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회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부결시키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대통령이 던진 공을 받을지 말지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고립시키느냐 고립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셰익스피어 같은.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개헌안은 고립시키느냐 고립되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구를요? 개헌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정당이 어디죠? 민주당. 예. 여당. 가장 반대하는 정당은? 제1야당 한국당. 맞습니다. 두 당이 어느 쪽을 외로운 섬처럼 고립시키느냐에 따라서 개헌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같은 변으로 끌어들이느냐.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네. 그 싸움이라는 건데요. 그 고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선거 비례성 확대. 이게 비례대표제하고 연동되는 거고요. 예, 예. 중대선거구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이걸 무기로 야3당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요? 예, 예. 대통령 권한 분산. 예. 이거 큰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국회의 총리 추천권 확보. 이걸 내세우면서 야사당 공동전선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 선거 비례성 확대 이런 부분은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민주평화당도 주장하고요. 평화당도 그렇고. 예,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정당은 다 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다 원하는 거죠. 선거연령 18세로 내리는 문제도 뭐 정의당 평화당 야삼당 물론이고. 똑같이 요구하는 바른미래당도 요구. 당론만 안정했지 사실은 바른정당일 때 거의 합의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반면에.
국회가 총리 추천권 내지는 아예 국회가 임명하는 권한까지 달라도록 하자.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야당들을 설득할 거고. 다른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이걸 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전선이 짜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느 쪽이 야3당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느냐. 예. 여기에 명분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고요. 아. 앞으로 이런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보다 좋을 수 없다입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개헌 논쟁을 보면서 아우 저 국회 또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눈살 찌푸리는 문자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요. 정치는 원래 논쟁하고 때론 싸우고 그러다 타협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예.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정치공학적 관점을 떠나서 저는 유권자 입장 시민의 예.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 기본권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 입장에서 좋잖아요. 유권자 아, 입장에서. 개헌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거 없다. 그럼요. 국민 기본권도 늘려주겠다고 하죠. 사회적 불평등도 줄여주겠다고 하죠. 예, 그동안에 예. 쌓여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국회와 청와대 대통령이 서로 간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를 논쟁하는 거예요. 하기는 지금 개헌을 놓고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럼요.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라는 카드를 던지는 순간부터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예.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개헌 논쟁할 때 국민 입장에서 서주는 정당이 어디야? 이거 보면서 펴 던질 수 있어요. 그걸 정치권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시기를 이번으로 할 거냐 다음으로 할 거냐는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던졌고 네.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두고 봐야 지켜봐야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죠. 국민들은 어느 쪽이 좋은지 생각해보시면 되는 네.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권이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프레임 논쟁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아. 이념 논쟁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질 때 그렇죠. 국민은 눈을 맑게 하고 매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지금 눈을 맑게 해야 되는데 바깥을 보니까 한치 앞이 안 보여서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예. 이럴 때일수록 더 눈을 맑게 하고 매 눈으로 지켜보자.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우, 지금 그 사이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광주, 창원, 익산 다들 지금 상황 보내주시고 계시고 부산도 전 남부지방은 괜찮다고 기상청에서 들었는데 부산도 뿌옇다고 부천의 5283님은 아이가요 하루 종일 가래 섞인 기침을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마스크 오늘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아, 예. 가급적이면 외출 자제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565님은 행간 만세 김성원 만세 하시는데 김성원이라고 쓰셨네. 김성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간이었습니다. 네, 아, 상황을 제가 앞에서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상황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이 미세먼지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한 분 저희가 연결해서 상황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서울시에서 거리 청소를 하는 분이세요. 조우연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밖에 네.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아, 제가 정확히 뭐라고 해야 돼? 가로미화원 맞으십니까? 예. 가로미화원. 예. 예.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요? 집에서는 3시 40분에 나와갖고요. 예. 예, 이제 일은 한 5시 정도 시작해요. 3시 반에, 새벽 3시 반에 나오셔서 예, 5시부터 예, 지금. 그때 이제 차 버스 타고 와갖고요. 예. 예, 어제 뭐 자가용 이제 못 갖고 오라 하니까. 예. 저 차를 못 대놓아요. 될 데가 없어. 주차할 데 없어갖고. 첫차 타고 오면은, 예. 여기 오면은 이제 4시 한 40분, 50분 돼요. 그래요.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떠셨어요? 4시 반에 나오실 때. 앞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네. 보이죠. 지금 이게 미세먼지 관측일에 오늘이 제일 심하답니다. 그 예, 정도로 예, 느껴지세요? 예, 그냥 볼 때가 한 1000m 앞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크는 지금 끼고 근무하십니까? 예, 마스크 2개, 3개 막 이렇게 끼고 눈이 막 아파요. 눈이 찢지 마요. 따끔따끔하니까 눈이. 마스크를 2개, 3개 끼면 숨쉬기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안경 썼으니까요. 또 석기 차서 또 그것도 안 보이고. 안경 쓰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뭐 이래요. 근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지금 바깥에서 몇 시간씩 근무하실 수가 없으니까 두 개 세 개 할 수 없이 끼시는 거죠? 예예. 예. 그래도 목이 컬컬합니까? 두 개 세 개 껴도? 그래 이제 한 두 개 세 개면 조금 낫고요. 예. 한 개 정도 하면은 가래로 뱉으면 시큼해요. 예. 그렇게 될 정도로. 한 개 끼면은 가래 뱉으면 시커매. 몇 시간 일했는데 그 정도가 나오나요? 우리가 이제 한 시간 정도 하면은 또 첫째 또 차들이 또 매연도 우리가 많이 마시잖아요. 매연이 있죠. 새벽에 그렇죠. 매연도 마시고 예, 예. 미세먼지도 그렇고 막 그래요 저희들. 아이고 한 시간 근무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네. 근무를 해도 한 시간 근무하고 나면 가래가 시커매질 정도. 그 사실은 출퇴근할 때 저는 잠깐씩 나가 있어도 목이 컬컬하고 사실은 지금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네. 하루 종일 매연 속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심한 날 일하고 나시면 어떠세요? 네. 아유 집에 가면 퍼져요. 몸이 막 뭐 몽둥이 만년까지 빵빵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막. 그렇죠. 막 집에 가면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옆에 넘어가요. 그러면 식구들 와갖고 밤 숟가락을 미고 그래. 아이고 좀 쉬었다 먹자 하고 그대로 잡으래요. 아버지 그래요. 그래도 한 숟갈 드셔야죠 하면서 입에 막 떠넣어주세요. 가족분들이. 예예. 예. 피곤하니까 여기서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을 때는 그렇죠. 항상 그렇죠. 긴장해가 일하면서 집에 가면은 이제 막 그 긴장이 풀어지니까 예, 모든 예. 게 귀찮아요. 아니. 식구들은 막 그 와가 막 밥 안 먹으면 아침에 흙이 진다고 막 일부러 와가 막 말아서 막 딸내미, 뭐, 아들내미, 뭐, 집사람 네. 와가 한수 가서 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네. 지금 미세먼지 네. 약자 이렇게 부른답니다. 우리 청소하시는 네. 분들,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건설 현장의 노동자분들 많으시죠. 네. 이런 분, 택배 네. 일하시는 분 아까 문자 주셨던데, 이런 분들 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실 텐데, 사실은 네. 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네. 미세먼지 약자분들은 정부에 혹은 중국에 뭔가 네. 전문가들한테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하시죠. 아이,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좀 참 하다못해 좀 거기 보호할 수 있도록 장비라도 있잖아요. 네, 좀 신경 예. 써주시면 참 좋겠고요. 아, 지금은 마스크 다 개인적으로 사서 끼세요? 아, 예, 개인적으로도 사고요. 그냥 지급하는 게 예. 저희들은 그게 방어가 안 돼. 왜 방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급하는 거는 우리가 뭐 미세먼지가 우리가 개인으로 우리가 사가 써야 돼요. 이제 약국에 가서 사. 아, 그러니까 지급하는 게 아예 없어요? 아, 지급하는 거는 그게 못 걸러요. 이제 파란 거 뭐 이런 게 처음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주시잖아. 구멍이 좀 큰 거 사실은 하나마나 예, 초미세먼지는 예. 안 걸러지는 거 그런 거군요.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 약국에 사다 주고 써야 돼. 아이고, 그런 거라도 좀 제대로 지급됐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도 좀 뭐 투자해서 이제 중국에서 나무를 심든지 이래가 좀 그런 게 좀 안 날아왔으면 좋겠는데. 예, 예. 좀 그게 많이 그렇고 또 우리 또 경유차들 있잖아요. 예. 좀 노후된 거 좀 단속 좀 해갖고. 아, 매연 많이 뿜는 것도. 예, 뭐 따다다 뜨거워서 우리 좀 일할 때도 좀 차 좀 있죠. 소환한 것도 좀 꺼주세요. 그러면은. 예. 성기를 내고 이랬으면. 그럼 우리가, 아이고, 다 먹어야 그래요, 되잖아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예. 아이고, 지금 뭐 한 말씀 하십시오 했는데 이건 끝도 안 날 정도로 지금 하실 말씀들이 많이 쌓여 있으세요. 저 이해되고요. 예.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도 좀 많이 드시라고 지금 청취자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 집에 가서는 예. 삼겹살도 오늘 좀 드세요. 예. 예. 김성태가 두 번씩이나 국회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사실상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개헌은 안 된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느낌은 대통령이 아무리 발의해봐야 자유한국당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개헌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쪽보다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을 뭐 일부러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개헌 자체를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개헌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일정성으로 보면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해야 되는 이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26일 날 개헌 발의하는 것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로 밀어붙이면 분명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의석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저는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일단 없고요. 그쪽에서 지금 던지고 있는 프레임은 제왕적 대통령제 뭐 요거 안 된다 이런 거고 하부적으로 봤을 때 토지 공개념 같은 걸 이제 공격하잖아요. 근데 토지 공개념 자체에는
일반 국민들 수준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말이 맞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다가 토지 공개념 자체를 법으로 도입한 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아닙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정말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들 메아리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런 대립구도, 이런 구도 속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까 김성태 같은 자들, 심지어 홍준표 의원은 광주에 대선 때 내려가가지고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했던 자들이 말을 어떤 순간이 되면 다 까먹어버리고 다 바꿔요. 일단 26일 날 발의를 하면 5월 24일까지 60일이 기간이 있고 18일 국민투표를 하면 18일 후인 6월 13일 날 하는 거잖아요. 이 60일 동안에 이제 정상회담이 두 차례 5월, 6월 있지만 여하튼 그 개헌이냐 아니면 호헌이냐라는 것이 예, 적폐청산 다음으로 이제 주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개헌의 내용, 그러니까 권력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기본 국민 자치, 국민 기본권의 문제, 자치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제 한 네다섯 개 챕터로 이제 나눠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슈잖아요. 장애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다음에 여성의 문제,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 복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헌과 지방선거가 동시 실시에 대한 여론이 80%고 그다음에 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연임제에 대한 지지율이 50에서 60 까지 이제 여지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대통령 연임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정의당에서 뭐 조건했지만 이건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제도 개선의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될 소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늘 얘기했지만 탄핵될 때도 우리가 시작할 때는 탄핵이 되겠냐. 지금 막상 탄핵 발의하고 표결했을 때 234명이 찬성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뺀 여당과 야당의 수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한 20명 정도, 15명, 20명 정도까지만 이탈이 생긴다면 저는 뭐 통과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저런 막말과 준동에 지금 거의 멘붕에 빠진 중진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더 간다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거 당론 채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갈 거냐, 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냐, 정말 전체적으로 선진 민주헌법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하는 사실은 그런 쟁점들을 다 담은 거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그것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뭐 사회주의 헌법이니 뭐니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이것이 갈수록 옹색해질 거예요. 결국은 선거를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건데 선거의 근본인 어떤 민심, 정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옹색해질 그렇죠.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문제인데 사실은 내각제 형태 그 아류의 권력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다 눈치채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리 아젠다를 던져봐야 안 먹히는 거고요. 이제 장래에 나아가서는 이 개헌 자체가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여론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를 던지면서 싸워보겠다고 댐비지만 한 번쯤이라도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 이후에 흔쾌히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도 국민의 뜻에 동감한다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명박 구속과도 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명 박근혜 같은 현재 감옥에 있는 대통령들을 만들어낸 자들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자 뭐 개헌에 이런 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먹히는 거고 여론조사를 국민들이 다수가 어떤 걸 찬성하고 어떤 걸 반대하고 하는 나름대로 국민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반대해서 가기 시작하면 선거에 임박해서는 확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동조를 해주면서 국민들 뜻이 맞습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찍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선거 전략이 없다 보니까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총선 2년 남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이죠. 이게 정권이라고 하는 게 영영 홍준표식으로 가면 정말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반 홍준표로서 목소리 내고 있는 몇 분들 이야기가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당 자리에 그렇게 있는 한 이 당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홍준표는 지금 내부적으로 싸우는 게 더 커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막 막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열등감이랄까요?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계속 당 운영에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홍준표의 당대표 임비도 사실상 서너 달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6월 13일 이후에 쫓겨나겠죠, 뭐.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개헌을 둘러싼 어떤 발의 과정,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방이 되는 과정은, 이 과정이 우리가 촛불 이후에 쭉 이렇게 지내왔던 시기를 한편 한번 마무리하면서, 교육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데요. 국민 스스로 전체적으로, 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양이 어느 정도 가는 것이 맞아, 현재 수준이. 라는 자기 토론, 자기 학습의. 평생 학습이죠. 네, 그런 학습의 시간이 되면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가 이 정도 수준으로는 가야 돼.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미투 등등등등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권이 중요해. 또는, 아,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정말 다문화의 어떤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전체 나온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전문 보면서 흥미로운 것 중에 자연과의 공존 속에 뭐, 이런 하나하나의 섬세한 이렇게 워딩들이 있어요. 이런 공존, 것들을 네. 보면서, 그래,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는 돼야 맞지, 이제는. 이게, 라는 그런 토론의 시간인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은 정치 세력으로서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한 주변 세력으로 주변화하는 길에 사실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상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홍준표가 페이스북 정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회주의 개헌 음모. 홍준표 이자는 저는 30년 전에 노태우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주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계속 정치하다 보면 상위 1%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적 요소만 등장시키면 국민들이 화들짝 놀랄 거야.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민주의가 이미 유럽의 일반적인 그 형태가 됐고, 복지국가들은 그러면 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홍준표에게 대해서 막 항의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태우 때의 토지공 개념을 최초의 그 개념이 도입됐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 박정희 이후에 이제 노태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노태우 시절에 대해서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북방정책이라든가 또는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태우나 박철원 그 당시에 어떤 보수의 기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전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는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은 우리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평가할 대목이 있다라는 점을 요새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정치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쫓아가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시대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다 꼭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색깔론을 갖고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이미 선거 전술로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이번 대선 이전에 벌써 몇 번의 선거 이전인 벌써 몇 년 전에 다 끝나버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현재를 이끌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머릿속은 정말 옛날 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저는 하여간 저 당, 저 지도력 가지고는 보수가 살아날 길은 없다고 봐요. 시간이 좀 오래 기다림이 있어서 좀 짜증나는 거죠.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가끔씩 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야당이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은 복지예요. 복지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야당의 본능 같은 거에 돼요.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아직도 있죠? 그럼요. 여의도 연구원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뭐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국민들이 옛날에 70, 80년대 국민들 수준이 아니거든요. 무식한 소리 한다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무슨 사건이 나도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잠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간 이유가 그겁니다. 대안으로...